그러니까 요것도 10,000원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같은 사이즈 포트라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트는 다른 3,000원짜리 포트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은타사 TV입니다. 오랜만에 택배가 왔습니다. 오늘은 택배 언박싱.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좀 궁금증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주문을 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테이프를 자르고.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했답니다. 여기는 심플에서 야생화 판매하는 꽃사랑 식물나래입니다. 꽃사랑 식물나래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꽃사랑 식물나래라고 왔고 신문지에 이렇게 싸져서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문을 한 게,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저한테 구매를 원하신다고 막 댓글을 남겨놓으시고 그러셨어요. 짠! 풍로초예요. 풍로초인데 요거는 4,000원짜리, 한 포트에 4,000원짜리예요. 이렇게 약간 묵은 아이들이네요. 요 가지는 부러져 꺾였다. 이렇게 가지가 있죠. 줄기가 묵은 아이네요. 그래서 4,000원인가 봐. 묵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포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근상이 만들어질 아이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몇 포트를 주문을 했냐면, 이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트. 요 4,000원짜리는 여섯 포트를 제가 주문을 했고요.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문을 했어요. 자, 이 아이는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도 묵은둥이에요. 얘는 줄기는 쫀드네 것처럼 그렇게 형성이 많이 안 됐는데, 여기 뿌리가 이렇게 굵은 뿌리들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나 짓지 마르시오.
세 번째 아이예요. 세 번째 아이는 다 묵은둥이네요. 다 묵었어요. 아이들이 다 묵어서 이렇게 뿌리 다 바깥 밑으로 다 나와 있고, 세 번째 꽃 색깔은 전부 핑크색이네요. 그리고 만원짜리를 한번 볼게요. 4,000원짜리는 다 같은 거고, 이거 4,000원짜리, 이게 만원짜리예요. 아, 제가 샀던 6,000원짜리, 아니, 7,000원짜리 포트랑 같은 사이즈 같아요. 하얀색 포트가 아니네. 검정색이네. 아니구나. 아, 미쳐. 봉투가 검정색인 것도. 맞네요. 같은 사이즈인데, 아, 이 집에서 만 원에 파네. 지금, 이게 상품도 많던데. 자, 요거는 완전히 근상, 이렇게 뿌리가 이만큼씩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요것도 핑크색 꽃. 요거는 좀 큰, 자 애들도 같은 미니종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만원짜리 제가 또 풀고 올게요. 자, 이렇게 4,000원짜리 6개 하고요, 6포트 하고, 애들이 묵었어요. 묵었고, 그리고 요거는 만원짜리입니다. 네, 제가 그 춘천 화원에선 7,000원에서 샀던 건데, 인터넷에서도 7,000원짜리가 이게 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집은 만원이네.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된 게, 제 풍로초 영상을 보고 저한테 풍로초를 구매하고 싶다고, 안 그러면 어디서 구매했는지 그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들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심플에서 여기 꽃사랑 식물나라 이 집에가 이 재고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4,000원짜리 제가 주문할 때 이 4,000원짜리가 포트가 50개가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 주문하고 44개가 남았었는데, 세상에, 주말 사이에 품절, 지금 좀 전에 영상 찍으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품절이 돼버렸네요. 44개가 다 나가버렸어요. 다 품절이 돼버린 상태고요. 예, 4,000원짜리는. 아, 근데 이거 좋은데.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아, 이거를 주문한 건데. 이 집에서 구매하시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거 한 포트 샀는데, 50개에서 지금, 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또 가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주문을 안 했나 봐요. 49개 재고 있습니다. 한번 털어볼게요. 뿌리 상태는 어떤지 한번,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요거 한 개 하고, 여기 제일 작은 아이 하나 하고, 그리고 요 아이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만 원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같은 사이즈 포트라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트는 다른 3,000원짜리 포트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3,000원짜리 포트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묵은둥이에요. 이 아이를 먼저 털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어머나, 지렁이도 딸려왔어. 지렁이 분변토를 먹고 있었네. 여기 보세요, 뿌리. 우와, 엄청 실합니다. 바닥에까지 이렇게 굵은 뿌리예요. 얘 지렁이. 근데 넌 손으로 건들기는 좀 그렇다. 내려가 있고. 자, 여기를 우선. 윗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 목대가 어느 정도 굵긴, 밑에 뿌리는 지금 기른 것 같아요. 뿌리는 기른데, 목대 상태는 어느 정도 굵은지. 이렇게, 이런 줄기도, 이렇게 묵은 줄기도 이렇게 있어요. 묵은 줄기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묵은 줄기가 네 개나 형성이 돼 있네요. 이제 이거 정리는 나중에 하고. 자, 이제 만 원짜리 포트를 하나 풀어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풀었기 때문에 당장은 심지 않으니까 물에 담가 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물에 담아 놓고요.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또 열어볼게요. 상태가 어떤지. 얘는 물을 먹고 왔네, 이미. 물에 담가 볼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심지를 못하는 거니까 이 아이를 또 물에 담가줘요. 이렇게 담가 놨다가 이제 식재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식재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좀 돼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돼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아유, 풍로초가 아직도 인기가 많으네요. 그게 40개가 그냥, 44개가 그냥 확 다 나가버리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